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훈훈한 지식의 김지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음식료주 준비를 해주셨는데, 자, 음식료주는 지난해 두 번의 가격 인상을 단행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수익률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지수는 어제자 종가 기준으로 코스닥에서 한 12%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코스닥 10% 나오면서 여전히 견조한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총상위주 한 15개의 종목 평균 한 달치 음식료주는 부진했습니다. 평균 2.8%인데요. 아, 많이 부진했네요. 많이 좀 부진했습니다. 네. 근데 워낙에 작년에 연말에 네. 좋았습니다. 음식료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에요. 네, 지수 대비 계속 아웃퍼폼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올 초에 다른 뭐 로봇 관련된 뭐 이런 그 성장주 섹터가 가다 보니까 음식료는 상당히 소외가 된 것 같고요. 지난 연말에는 각광을 받았지만 올 초에는 뭐 AI나 로봇 관련주가 주목을 받다 보니까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네. 그리고 지금 상승률로 치면은 하림 지주라든지 팜스토리, 롯데 지주 같은 뭐 음식료 관련된 뭐 지주 회사가 좀 올랐고요. 그다음에 하락은 오히려 대형주 단에서 CJ 제일제당, 뭐 롯데칠성, 그다음에 동원산업 같은 회사들이 떨어졌는데 CJ 제일제당이나 동원산업이나 롯데칠성의 펀더멘털이 뭐 크게 악화된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펀더멘털이 크게 악화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업황도 좀 알아보죠. 네, 일단 대규모 좀 그 가격 상승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작년에 업체별로 평균 두 번의 가격 상승이 있었다면 지금 최근에는 아이스크림 7종, 그 롯데제가 빙그레에서 나오는 아이스크림 7종이 20% 이상 가격 상승이 나왔고요. 역시나 유가공품 원자재, 그다음에 인건비, 물류비의 가격 상승을 견디다 못해서 지금 이제 대규모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벌써 그 추가적으로 지금 세 번째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격이 20% 이상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거 아니에요? 네, 200원 정도 오르는 가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많이 올리네요. 예. 그리고 지금 생수 같은 경우도 다음 달 1일부터 출고가를 9.8%, 1위 업체인 이제 삼다수, 네, 제주공사가 하는 지금 삼다수가 가격 올릴 경우 약 5년 만에 인상이긴 한데 이 부분도 역시 뭐 페트병, 그다음에 인건비, 여러 원부자재비 상승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 롯데제과의 뭐 여러 가지 과자재, 뭐 가나 초콜릿, 뭐 빼빼로, 꽃갈콘, 너무나 친숙한 과자들 제가 한 80여 종. 그다음 빙과 같은 경우는 뭐 조스바 이런 그 스크류바 이런 음료, 이런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도 한 7여 종을 지금 제가랑 빙과 다 합쳐서 한 80여 종 가격을 한 5에서 11% 정도로 인상할 가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안 오르는 곳이 없네요. 네. 지금 뭐 엄청나게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을 받고 있고요. 2023년에는 좀 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여전히 산발적으로 판가가 인상을 하고 있고 원가 부담을 전가하는 수준으로 음식료 업종에서는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2022년 11월부터 식료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 내외입니다. 5%에서 더 크게 올라가지는 않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생산자 물가 상승 지수는 여전히 10%대를 유지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당연히 지금 그 음식료 업체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차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생산자 물가 상승률 차이는 여전히 5%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음식료 업종의 곡물 가격. 작년 말부터 하방을 나오고 있는데 근데 하반기 올해 같은 경우는 하방 안정화가 좀 더 강화될 거로 보고 있어서 음식료 업종 단에서는 상당히 좀 다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식료의 마진 스프레드 개선이 올해 2분기 말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이익 개선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괜찮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문화 여행 쪽 소비가 상반기 들어서 폭증하면서 필수 소비재라도 굉장히 가성비를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따른 소비재, 필수 소비재임에 따라 필수 소비재임에도 불구하고 소비 여력 감소에 따라 물량 증가가 크게 늘어나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확실하게 지금 해외에 대한 수요가 높은 기업, 역시나 뭐 오리온, 삼양식품, 농심이 되겠습니다. 이런 회사들. 그다음에 엄청난 캐파 증설을 통해 성장을 가속화하려는 기업들에 좀 초점을 맞춰보자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 4분기 기준으로 음식료의 수출 금액은 라면만 5% 이상 성장했고요. 담배가 마이너스 2.5% 감소했고
분유가 -16%, 라이신유가 55% 등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음식료 업종에서는 해외 수요가 견조하고 캐파가 증설된 기업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4분기 실적이 발표됐습니까? 4분기 실적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요. 네. 지금 시장 예상치는 상위 7개사, 뭐 CJ제일제당부터 하이트진로까지 포함하면 매출단에서는 한 16% 정도 증가를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 23% 증가를 예상하고 있지만 여기 7개사 중에 뭐 압도적으로 오리온이랑 삼양식품이 가장 좀 실적이 좋을 것으로 컨센을 상회하는 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컨센을 하회하는 실적은 CJ제일제당하고 하이트진로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CJ제일제당의 실적을 하락하는 이유는 역시나 그 CJ제일제당의 바이오 사업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라이신의 업황 바닥이 확인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라이신 같은 경우 중국의 라이신 가격이 중요한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빠지기 시작해서 3월까지 계속 하방 압력을 계속 받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그 소위 말하는 바이오 부분에서 중국에서 두 자릿수 성장을 예상했지만 이 부분 또한 성장이 나오지 않고 있다. 하지만 CJ제일제당의 이 가공식품 부분이 미국에서 상당히 여전히 판매량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4분기 예상 실적까지 좀 알아봤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캐파도 증설했고요. 네. 해외에서 압도적인 실적을 보이는 역시 삼양식품입니다. 국내 라면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수출 대상 국도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밀양의 신공장을 열어서 연간 6억 개 전년, 그러니까 신공장 열기 전 대비 캐파가 50% 이상 증설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제일 재미난 게 크리스찬 다음에 두 번째 인구가 이슬람 인구입니다. 네. 이슬람 24%에 달할 정도는 엄청난 인구인데 삼양식품도 중동을 직접적으로 공략하기 시작했고 이슬람에서 물건 음식료를 팔려면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인도네시아 포함한 30개의 할랄 인증을 받았고요. 이 소위 말하는 그 중동 아랍에미리트 UAE를 중심으로 중동에서 매출이 500억까지 확대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매출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 워낙 이 이슬람 인구가 엄청나게 지금 인구가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역시나 매출과 이익단에서 올해도 20% 넘게 성장이 나오는데 PER은 9배 정도 수준입니다. 음식료 업체 전체 PER이 한 11배에서 12배인데 음식료 업체 전체 평균 PER보다 약간 미만인 정도 수준이고요. 네. 워낙에 이 수출 비중이 높았는데 중국에서 다시 빠르게 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중국 비중이 32%인데 중국 매출단에서 여전히 40% 넘는 성장이 나오고 있고 UAE 같은 경우가 지금 그 소위 말한 중동에서 그 할랄 식품 인증에 따라 폭발적으로 50% 넘는 매출 성장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면 가격 역시 지금 9.8% 인상했습니다. 이 부분 판가를 인상한 부분은 올해 상반기부터 작년에 실적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본격적으로 실적이 반영되고요. 수출에 대한 높은 의존도 불닭볶음면이 86%까지 수출의 의존도가 높았다면 54%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품군도 다양화하고 있어서 지금 상당히 삼양식품을 올해도 그리고 내년까지도 계속 고성장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네, 수출 그러니까 중동 쪽에 지금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주가도 지금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가격 전략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기간에 지금 평균 매수가가 11만 9천 원 정도 선이고요. 제가 예. 여기다 표시를 해놨는데 최바닥권으로 올라온 거기 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만 원 정도를 지금 가격에서 20% 정도 가격이네요. 10만 원이 이탈되면 저는 추세가 깨졌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10만 원을 좀 목숨같이 지키는 손절선을 보고 10만 5천 원에서 조금 더 3% 정도 하락이 나오는 가격인 11만 한 7천 원 정도까지는 매수가 가능한 가격이라고 보고 있고요. 13만 2천 원 이 지금 전 고점 부분인데 이 부분은 훨씬 상이한 좀 긴 호흡으로 15만 5천 원까지 목표가를 보고 있습니다. 네, 11만 7천 원까지는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 가격은 15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10만 원 목숨같이 지켜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